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면 그 말씀도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거든요. 아멘.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고. 아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니세요. 그분은 거짓말을 안 하셔야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은 똑같이 시곤하고 말을 중복하면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확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실천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따라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법과 세상의 기름진 법으로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꼭 믿고 우리 이성과 생각을 뒤로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저는 이름은 김원혜입니다. 오늘 안동킹가고요. 우리 권기수 목사님하고 같은 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기수 목사님 만나서 같은 동성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또 알고 보니까 우리 고향 장로님이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협력할 때 제가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제 김원의 말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제가 입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꼭 지키시고 그 약속을 꼭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조상이시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자녀들을 생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낳으시고 성령을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우리가 상속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몰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권기수 목사님과 우리 조장님과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준사님들 모든 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멘. 또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아멘.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불관 중에 아는 것은 서로가 공감대가 많이 많이 형성될 때 주님의 은혜가 커진 줄 믿사오니 나와 좀 다르다고 해도 같이 공감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주장을 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뜻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게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걸어가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지만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볼 때까지 네. Oh,
말씀으로 홀로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의 죄와 관영함을 보시고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께서 육신을 오신 것을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보이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일찍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 하늘에서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중 하나 미가엘 누시엘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음부되게 하시사 이 땅에 마귀를 내쫓아서 이 땅에 갇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분의 일을 어지럽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일단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피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사람의 피 속에는 생명이 있고 짐승의 피 속에는 짐승의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 속에서는 생명이 있는데 죽음과 부활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가 죽으시고 사람처럼 죽으시고 다시 사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도말아주고 짊어지시고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는 모든 사건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초점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볼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발견되고 예수가 조명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발끝부터 머리까지 바늘을 찌르면 피가 나오듯이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가 나오고 예수가 발견되고 예수가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빠지면 이게 공산주의 될 수도 있고요. 예수가 빠지면 사회주의 될 수 있고요. 예수가 빠지면 세상의 학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어디를 통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가 꼭 발견되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욥기서를 봐도 욥의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아멘. 욥의 고난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가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뭐 욥의 고난이란 그 겉모양을 통해서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이 되어진 것을 아시고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뭐가요?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몸을 입고 육신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몸과 예수의 몸은 다릅니다. 사람의 몸은 뭘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몸은 흙이 아니라 말씀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비물질로 되어 있어요. 영은 비물질이에요. 무형성이에요. 형태가 없고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몸은 물질이에요. 물질 속에는 뭐가 있어요? 원소가 형태, 원소. 원소가 있어야만이 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은,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타거나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영이 죽었다.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아니하는 죽음이에요. 몸은 소멸되는 죽음이야. 없어지는 죽음이야. 땅에 들어가면 흙이 되어서 없어지는 죽음이야. 몸은, 육체는, 흙은, 원소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야. 하나님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잖아요, 그죠? 나를 지으셨잖아요. 나를 지은 조물주잖아요. 기도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나를 낳으신 아버지요, 나의 조상이야, 나의 조물주인데 그분은 우리를 뭐로 낳으셨다고? 따라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오시고, 나오시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삼으셨어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효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속죽이지 마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을 속죽여봤자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덕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왜 괴롭히고 하나님을 속죽여봤자 우리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도 그 말씀을 따라 숨겨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육신과 대립이 되니까 육신과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하는 만큼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육체로 오셔 죽으셨어요. 죽으셨다. 아니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말씀 한마디로 해야 있어라, 빛이 있어라, 모든 창조가 있어라 한마디로 말씀하는 그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싫으시고 죄라는 게 얼마나 그분은 저주하시는지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사람들의 죄를 없애고 사람의 죄를 그가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 아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이게 죽음에는 없어지는 죽음과 없어지지 아니하는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아멘. 없어지는 죽음은 육신이 소멸돼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건 소멸되고 없어지는 죽음이야.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영이 죽은 상태. 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죽음이야. 아멘. 영은 없어지지 않죠. 아멘. 근데 영이 죽었다 하는 게 왜 죽었어요? 영이신, 영의 주인이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일 수 없어요. 그 영이 죽었어. 하나님은 영은 어디에 계시냐? 우리 영혼 속에 성전 잡고 오셔. 아멘. 마음이라는 곳에 더 나가서 성경으로 보면 영이라는 곳에 신령한 영이라는 곳에 하나님은 성전 잡고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전 집은 있긴 있어. 그런데 그 집 안에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 빈집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영의 아버지 주인이 성령으로 안 계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집이 있어. 근데 그 집이 빈집이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다. 왜 그래요?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너희들 육체는 그냥 돌아다니는데 영이 죽었어. 영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영이신 영생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육체를 가지고 돌아다니고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너희 속에 영은 죽었어. 그래서 너희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영이 죽었잖아요. 육신은 말상에 돌아. 사람 성경에는 영이 관계, 영이 없는 자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짐승이래, 짐승. 소나 돼지나 같다는 거죠. 영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 영으로 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영으로 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영으로 해서 힘쓰지 않는 자들이 가르쳐,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짐승이래, 짐승. 아, 영이. 없으면. 소나 돼지나. 같다. 같잖아요. 우리는 육체도 정말 필요하지만,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아멘. 영혼은 신령해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 영혼은 항구적이에요. 영혼은 끝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영원하고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 무궁무진해요. 영혼은 항구적인 존재. 좀 어려운 말로 끝이 없다고 영혼은. 여러분 생각 영혼이라고, 여러분 생각 마음, 그 속에 하나님 영이 계시라고요. 그걸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걸 위해 너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그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라고 성경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가 피 흘리시고 마귀라는 놈은 뭐예요? 내가 죽음을 가져왔으니까 내가 죽음이라면 죽음의 주인이니까 피를 내놔야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생명을 내놔. 죽음과 삶 중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생명, 사는 능력 있잖아요. 사는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피를 내놔. 그리고 마귀는 뭐예요? 사망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죽음의 대장이라고요. 죽음의 주인이라고요. 뭐가? 마귀라는 몸은 디아블로스, 불리하다, 쇠기를 박다. 뭘 가지고 불리해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정욕과 정욕은 달라요. 정욕은 인간의 욕심에 소산되는 걸 가리켜 정욕이라 말하고, 남녀 간의 생산되는 걸 정욕이라 말합니다. 정욕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가리켜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으면
영혼이 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어렵습니까?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그보다도 영혼을 어떻게 위해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그가, 예수님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는 영이야, 사는 영. 사랑하는 힘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 없이는 살아가는 힘밖에 없어요. 살아날 힘이 없, 살아날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없다고요. 누가, 사람은. 살아가는 힘밖에 없어. 그게 사는 영이야. 그래, 예수는 사랑하는 힘도 있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야. 아멘.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간절히 축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진짜로 몸으로, 손, 몸소 보여주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사라져서, 그냥 숨바꼭질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제자들과 얼마 동안? 40일 동안이죠, 40일 동안. 다시 사라져서,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얼마 동안?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야, 너 이걸 왜 쳐다보느냐? 왜 천사가 그렇게 말하냐? 왜 쳐다보느냐? 다시 올라간 예수는 올라간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어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다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저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아멘하세요. 아멘. 가난을 위해서, 아멘. 고통을 위해서, 아멘. 인간의 갈구는 무슨 고통을 위해서 그가 이 땅 오셔서 보였어요. 그가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매를 맞았다.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몰수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죄를 다 흡수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사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다시 사는 능력이 매 말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사는 살려진 영이시니까, 다시 사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매 맞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그가 짊어졌어요. 아멘. 뭐가? 예수가 육체가 있다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가 육체를 입으시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죠. 왜? 누구의 죄? 따라보다 우리들의 우리들의 죄 다 짊어지셨다. 아멘. 육체를 가지고 있어 있을 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육체로는 그가 죄가 있으신 거야. 그래서 그가 여러분의 죄를 눈곱만큼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그냥 완전히 온팍 그냥 중창도 말로 온팍 뒤집어 쓴 거야. 아멘. 온팍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거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죽음과 죄는 같은 거거든요. 죄와 죽음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가 죽으셔야 돼. 피를 내놔야 돼. 생명을 내놔야 죽음이라는 걸 초월할 수 있고 죽음이라는 걸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는 예수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을 예수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려주는 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그는 죽으시고 다시 사는 능력을 주셔서 다시 사는 생명을 사는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영혼이 예수님 함께 예수님처럼 썩지 않은 몸을 입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도 함께 부활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쁘지 않으세요? 아멘. 세상에 천금을 누구도 못 사는 거지. 아멘. 세상에 천금보다 귀해야지. 아멘. 아니, 목사님, 떠들지 마세요. 그래도 놀러 가는 게 좋고, 아니, 그래도 벤트가 좋고, 그래도 아파트 큰 게 좋지. 예수님의 생명 그 나라에 무슨 가치가 있겠,
천만에 만만에 공덕이에요. 아멘. 얼마나 그 나라의 영광이 큰지 아세요? 아멘. 한번 가보면 알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나라는요. 요한 계시록 보니까 막 금보석, 옥보석, 파란보석, 노란보석, 파르스름한 보석, 파르파란 보석, 파르파란 보석, 막 그 금보석으로 그냥 십을 잃고, 아니, 요한 계시록 보니까 그 천국이 바닥이 포장지가, 아니, 포장지가, 아니, 보석으로 깔려있대요. 와. 이렇게 좋은 곳이 세상의 벤츠와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 안 돼요. 그런, 자부심과 그런 기쁨을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나라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 마음에서 기쁨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여신은 영이신데 영은 죽을 수도 명할 수도 없어. 그래서 매맞고 피 흘리게 되다 육신을 입고 여러분의 죄를 입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그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많은 제자들이 나타나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고 나를 믿으라는 건 누구를 믿으라고? 예수님. 그리고 전번에 말씀드린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따라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오셔서 저를 도우세요. 도우세요.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까? 아멘. 세상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니.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사랑할 때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들음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행복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들과 목사님, 조목사님, 사람들과 관계는 있잖아. 돈을 많이 벌어야 남편을 좋아하고 세상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거든. 이 사랑은 남자가 미남이야 예쁜 여자 만나서 살고 남자가 돈이 많아야 좋은 여자 만나서 살고 돈이 없으면 요새는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은 못생긴 봐주는데 돈이 없는 건 용서를 못한대. 요새 사람들 얼굴 못생긴 건 그냥 용서하고 봐주시는데 돈이 없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대.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 세상에 에로스 사랑이 이렇게 조건이 많아. 얼굴이 예뻐야 얼굴이 미남이야 얼굴이 능력이 있고 또 얼굴보다도 능력이 있고 키도 크고 저처럼 잘생기고 또 돈도 많고 그래야 예쁜 여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야 뭐 같이 사세요 그러면 안양을 떠난 거지. 그런데 돈이 없다고 쳐다도 안 본대. 요새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뭐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야. 이 사랑을 가르쳐 뭐라고 해요? 에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에로스 사랑 별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여러분에서 매를 맞으셨어.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 그리고 여러분의 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가져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왜 아파요? 왜 가난해요? 죄 때문에. 아니, 예수님 분명히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가난도 다 가져가셨는데 왜 가난해요? 가난, 기도 안 해서. 세가 네? 기도 안 해요. 이렇게 가난케 하는 건 여러분의 자신이에요? 병도 여러분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그랬구나. 마귀는 병을 주는 놈이고 마귀는 우리에게 가난을 주는 놈이고 마귀는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놈이고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놈이야. 그리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은요 가난해도 할렐루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궁금하시는 행복은요 이 마음속에 흘러나와. 아멘. 그래서 이게 가난해도 상관없어. 아멘. 가난해도 막 기쁨이 흘러넘쳐. 아멘. 없어도 기쁨이 흘러넘쳐. 아멘.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궁금하신 행복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야. 아멘.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자.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여러분 어려워도 돈이 없어도 마음속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마음속에 괴로워하면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 관계없어. 하나님의 행복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 아멘.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런 그게 하나님 주시는 뭐예요? 행복이야. 그 행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괴로워도 여러분 보면 하면 나중에 계속 만날 테니까 볼 거야 내가. 아멘. 괴로워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괴로워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지 보면 하라는 거. 괴로워도 마음속에 이 억지로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기뻐한다니까. 아멘. 그런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행복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주신 행복이 넘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자. 다 기어가세요. 고통이 와도 내 마음속에 다 기쁨이 넘쳐. 아멘. 그게 하나님 주는 행복이야, 기쁨이야. 그런 기쁨으로 세상에는 모든 어려운 우수사리를 다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움을 하여튼 다시 말씀을 다시 제가 계속 얘기해 볼 테니까 다 볼 거야. 어려움을 당할 때 막 찡그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을 당할 때 막 기뻐하고 있는지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구나. 아, 주머니 목사가 설명이 보람이 있구나.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매를 맞으셨어. 그 매는 하나님의 저주인데 그가 매 맞음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병날 권리를 주셨느니라. 아멘. 막 주장하셨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을 담당하셨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을 담당하셨다. 두 번만 해봐요. 예수께서 주먹을 주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을 가져가셨다. 내가 지금 병드는 것은 마귀 새끼, 귀신 새끼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계속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병은 많이 나왔어요. 나중에 시간이면 제가 전기 감대에서 살아났고요. 진짜예요. 전기 감대에서 살아났고, 제 집사람이 알아요. 전기 감대에서 살아났고요. 차 높은 석등에 뚝 떨어져 살아났고요. 예? 한두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토바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높은 다리에 떨어져서 살아났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감기 걸려 살아났고요. 옛날에 머리 홀랑 빠지는 머리 저 뭐야 그거 가지고 살아났고요. 능망염 걸려 능망염 혈액성 걸려 살아났고요. 예수께 내 채찍에 맞음을 주장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라 병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지금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된 것을 예수님으로 강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채찍이 맞으셨어.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고칠 때 뭐를 보내시냐면 말씀을 보내서, 따라서 말씀을 보내서 나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말씀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할렐루야.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 이 빛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고. 그 말씀 나에게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가난도 물러가고 할렐루야. 병도 물러가고 저기도 물러간 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병과 저주와 가난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아프고 가난하고 병드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뭐가 마귀라는 귀신은 나를 기르고 있으니 예수님 영원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병아 떠나가라. 가난아 떠나가라. 복이 떠나가라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뭘 해야 돼? 의심하지 말아야 돼. 지금 아파도 나무를 쏙 보면 금방 잎이 말라요? 한참 있어야 되나? 아멘. 말씀이 들어오면 이미 내게 병이 나왔는데 계속 주장을 해야 돼.
의심을 계속 주장하면 나중에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건강한 사람이 되고 가난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마음의 괴로움이 떠나가서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 가난케 되셨어.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에게 그가 가난케 돼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부유할 권리를 주었어. 부유할 권리를 주셔가지고 나에게 부유할 능력을 주었어. 꼭 세상에 있는 돈만 많이 버는 것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기는 부유진, 영혼이 살기는 부유한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끝내야 되네. 그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가 치료하는 방송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어쨌든 내가 마음에 다치지 않고 마음을 확 열고 내가 좀 부담스러워도 그걸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시편 103편 3, 4를 보면은 그가 모든 죄악을 당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의 긍휼을 관을 찢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유기를 건지시고 제 사항을 주셨다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내 제사를 받았으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심장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죄와 병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죄가 있다는 것은 눈으로 보지 않는 병이고 병이 있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죄가 형성된 겁니다. 물론 뭐 피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피로에서 아파요, 그죠? 피로한 것도 병, 피로한 것도 귀신들이 병드는 겁니까? 그래 반문해요. 그러나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죠. 피로한 것이 3일이나 4일이나 치거나 피로 회복제를 먹으면 나아야 맞죠. 근데 1년도 가면 만성 피로가 돼버렸어. 만성이거나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만성이 돼버렸어. 그 상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한테 귀신한테 그 피로가 약점이 볼모가 돼가지고 그게 병이 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병이 하면요 정성인 사람은 얼마 있으면 낫게 돼 있어. 근데 그게 평생 가, 몇 년 가. 그러면 이미 마귀가 접전되어서 그 병의 약점을 붙잡고 병을 우리에게 넣어준 것을 예수님으로 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바들이 이렇게 성육자신 목표가 있습니다. 메마점으로 병을 치시고 병난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육체를 잡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얻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병을 왜 고쳐줘요, 목사님? 병은 그냥 잘못을 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없어가지고 병을 고쳐주니까 맨날 놀러 다니더라고. 아니, 이게 다리 쫄렁쫄렁 하는 분이 병을 고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 내가 평생에 다녀보지 않은 상품 운영 다니고, 평생 건강 다니는데.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아파가지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났습니다. 자, 병이 나왔으면, 마지막으로 병이 나고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아멘. 나의 육체에 병을 고쳐주시면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정말 일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 것은 하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권지수 목사님이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 안드레이가 벌떡 일어나고 조하라 목사님이 기도하면 안드레이가 벌떡 일어나고 그런 죄가 되면 우리 전사님, 찬양한 전사님이 기도하면 귀신이 아 간다, 아 간다 소리치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인체가 차고 넘치는 아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허락한다면, 권지의 목사님, 우리 장로님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데려오셔. 위쳐져가지고 세워놓고 귀신 쫓아가지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고 저도 병을 고쳐봤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병을 사하기 오셨고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오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건드려 놓지 마세요.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보고 예배드려 지금? 하나님. 우리끼리 앉아 예배드려 지금? 하나님. 지금 누가 와 계시 지금? 하나님 성령. 누가 와 계시? 하나님. 무엇으로? 성령으로 와 계시. 영으로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와 계시라고. 아멘. 하나님 예배드리는 데 어떤 사람은 뭐 졸기가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예배 듣던 정이 바닥 차지고 하나님 얼굴을 좀 보고 있는 거요. 영어로 보고 있는 거요. 하나님께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 대면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들을 때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찬송할 때도 입을 크게 벌리고 아마 강력 있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말씀으로 계시는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예수가 오셔서 영으로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같으신 분이시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우리의 죄와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이 하늘나 영광의 부활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는 말씀을 그저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신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순종해서 그 말씀의 증거를 갖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증인이 되게 와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